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 걔네들이 이제 워낙 부족하, 이거는 사실 수요 공급 갖고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단언컨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 이제 재밌는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네. 일단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뭐죠? 강력한 돈줄제기잖아요. 저는 그거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강남 지금 이미 평당 5천 넘어선 지 오래됐죠. 예. 뭐 일부 지역은 지금 1억까지 가고 있는데 예. 정부에서 속도 조절 안 해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 달천 너는 너다 팔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지금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약간 선별해서 외곽 지역은 정리를 했지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부동산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금리 딱두 배로 올리면 돼요. 예, 더도 세 배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마 못 버팁니다, 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확실히 잡죠. 경제가 다 망가져서 문제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쵸?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89년도인가 이제 1.5%에서 6%까지 고작 4.5% 올렸는데 잃어버린 20년이 왔잖아요.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참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뭐 정부 정책에서 왈가왈부하고 뭐 잘못됐다 어쨌다 누구 남 탓하는 걸 자체 별로 안 좋아해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의외의 답변을 지금 시청자분들이 듣지 아, 않았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개선점이나 탈출구를 찾아야지. 거기 뭐 자꾸 정부 욕하고 남 탓하고 이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그 안에서 틈새 찾는 거는 그내 영향이거든요. 여지껏 아무 관심 없다가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 때는 식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정부 욕하고 남 탓하는 건좀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예, 물론 욕먹을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서울 집값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서울 집값은 제 생각만 딱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절대 값으로 보면 안 비쌉니다. 절대 안 비싸요. 안 비싸고, 다만 지금 심리 자체는 많이 꺾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뉴스 기사 나오기 전부터 저는 더 빨리 알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미 투자자들이, 제가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불과 지금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대표님 뭐 찾아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했던 분들이 지금은 아예 다 사라졌어요. 이미 전화가 왔고, 더 이상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든지 심리 자체는 많이 꺾였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득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상당히 계속 낮지가 않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주던 뭐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 증빙이 돼야 되니까 소득 금액 증명원 이런 걸 항상 받아요, 제가. 그래서 저랑 오래 일하신 분들은 그 사람 와이프 뭐 남편 소득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뭐 상여금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요즘에 제가 보면 기본 요즘에 맞벌이 한 5천, 5천, 1억 정도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 1억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소득금액 증명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2억 2천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한 명이요? 한 명이 심지어는 80년대생인데 와. 그래서 야,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그거는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거든요. 물론 대기업이긴 하지만 S전자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뭐 초과 성과급이라 그러나 그것까지 하니까 막 9천 정도 대리급인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만 그대로 있거나 내려간다? 이거는 좀안 맞는 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것보다 서울 자체가 일단 수요 공급은 나중 얘기예요. 그건 나중 얘기고 서울이 뭐가 문제냐면은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살만한 새 집, 역에서 가 가깝고 초품하고 뭐 역도 다 같은 역이 아니죠. 지하철 그 강남 관통하는 노선들 뭐 2, 3, 7, 9, 신분당 한요 정도 있는 그런 새 아파트 요런 것들에 대한 집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 걔네들이 이제 워낙 부족하, 이거는 사실 수요 공급 갖고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단언컨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올라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기본적인 수요만 갖고는 어렵거든요. 물론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수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수요가 가세를 해줬을 때 가격이 큰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재편이 돼 있고 정부가 그거잖아요. 이제 집 하나 갖고 있는 걸로 대출 받아서 딴집 사지 마. 완전 막혔어요.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가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네. 무주택자들도 심리가 꺾였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이제 정말 이제 사용가치에 준해서 가겠죠. 근데 그 사용가치라는 게 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외곽 지역은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지방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방도 제가 일일이 다 모니터링 하지는 못해요. 네. 사실은 이제 지방도 많지만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저희 직원이 거제도에 갔다 왔습니다. 거제요? 네, 거제, 창원 이쪽 하면 기분이 막 좋아지나요? 아니죠. 많이 어려운데 제가 일부러 한번 보내봤어요. 그쪽 시장이 어떤지. 경매 매물을 보니까 아파트가 몇 건이더라? 현재 진행되는 게 60건이 넘어요. 그냥 거제 지역만 봤을 때. 그 중에서도 뭐 아주동이라 라든지 거제에서 나름 조금 A급에서 A급이 아니라 D급지에서도 A급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애들 위주로 지금 돌고 왔는데 역시나 안 좋아요. 역시나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박비며 뭐 비싼 교통비 들으면서 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지방 부동산이라고 해서 시세가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항상 그래요. 아무리 길을 써도 한쪽 방향으로 지속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를 때 있으면 내릴 때 있고 내릴 때 있으면 오를 때 있고 그럼 하나의 사이클인데 정확한 저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된다. 어느 정도 정말 공구리값도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사실 제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거든요. 대지값만 통째로 갖고 오는 싸게 갖고 오는 정도. 무슨 얘기냐면 뭐 50평대 아파트 감정가가 예를 들어 6억인데 그 한 2억에 사오면 어때요?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세가 뭐 2억 2, 3천 가요. 물론 당장은 이게 초보가 안 납니다. 뭐 한 4년 한 두 텀 정도는 이제 돌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저는 하나의 투자라고 보고 있고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다 좋다 이렇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 지방에도요? 그럼요. 거제 직원을 보내시는 게 약간 의미심장합니다. 예, 그렇죠. 아마 예, 뭐 거기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데 사실 입찰자가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매각 결과를 볼 거 아니에요. 네, 직원들이 네. 갔다 온데 네. 지금 당장은 입찰은 안 하지만 몇 명 입찰했는지 아세요? 무려 16명 입찰을 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믿지 마시고 항상 현장 가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데서 사실 더 좋은 투자에 대한 그런 소스가 나오는 거겠죠. 실제로 재미도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2012년도 13년도에 그 당시에 대형평수 수도권 투자한다 그러면 다 미친놈 취급받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때 제가 어디에 투자를 했냐, 영종도에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그 영종도 자체 가 다 대형평수예요. 50평대. 그거를 아직도 기억나네. 그거는 한 세대가 한 500여 세대 되는데 그중에 한 10몇 채 12채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한 방에요? 그쵸. 이제 쭉쭉 이제 입찰 기일은 다르니까 한 1년 반 사이에 근데 분양가가 평당 1300씩 해갖고 6억 7300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제가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보통 2억 5천에서 3억 사이 샀어요. 평당 500 이하로 3분의 1 토막 거의 그 정도 되네요. 그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부푼 꿈을 안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영종도에 뭐 카지노 생기고 한다는 그런 보고 샀겠지만 사실은 제 책에도 써있지만 대형 아파트는 분양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을 그 당시에도 저한테 다 미쳤다 그랬고 실제로 초기에는 입찰자가 저 단독 아니면 뭐 한 두 명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요즘 말로 줍줍한다 그러죠. 주워갖고 어떻게 해요. 바로 팔면 양도세 많이 나오니까 월세를 주죠. 그 당시에 보통 한 2억 후반 받아갖고 2천에 80, 3천에 80 이렇게 월세를 났으니까 뭐 대출 80% 뽑고 보증금 2, 3천 회수하면 50평대 아파트 매입하는데 내 돈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뭐 3억이면 10채 사잖아요. 근데 뭐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매각해서 돌아가니까 뭐 누가 들어오냐 그런 집에 다 들어와요. 특히 법인들 뭐 건축사 사무실들 특히 그쪽에는 법인들이 임차 소유가 많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너 부동산 전문가 맞냐? 친구들이야. 우리 친구들도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친구들한테도 사실은 투자하라고 했거든요. 남들 6, 7억 주고 사는 거 니네 2억이면 사잖아. 하나씩 사나 그랬는데 안 믿었어요 다.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지금 그러죠. 야 그거 다 팔지 말고 우리 하나 우리 숙소로 하나 쓰자. 친구들이 그러죠. 근데 약간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거제도에 직원들도 보낼 수 있는 거고.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 되게 이슈거든요. 서울은 너무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걱정이 많으신데 내 집 마련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뭐 아파트 기준으로요? 그것도 약간 뭐 성향이나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ASAP라고 봅니다. As soon as possible.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베팅한다는 뜻이죠. 돈 가치가 떨어질 걸 아니까 실물 자산으로 바꾸란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가속화됐으면 가속화됐지 밑으로 떨어진
아직은 어렵다고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사실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도 월세 사리도 해보고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세 1500짜리도 살아보고 했지만 그때하고 내 집에 사는 거하고 약간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이 주거 안정성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돈으로 좀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좀 안정감도 좀 있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 해지하는데 이런 황금성 높은 자산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요즘이 그렇다고 금리가 아주 높은 시대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맞벌이 하면은 2, 3억 대출 내서 100만 원 이하 정도는 다 조금만 아껴 쓰면서 살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뭐 주거 우리나라가 뭐 완전 복지가 돼서 내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월세든 전세든 어차피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전세 보증금 지렛대로 삼아서 하는 게 갭투자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밑에 깔아주지 말고 예. 어차피 비용 나갈 바에야 내가 살 수 있는 내 보금자리 하나는 좀 빨리 마련을 하자.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